부분이 이렇게 검게 돼서 계속 입고 다니는 게 고민스러워서요. 세탁업체에서도 빼기 어려운 찌든때를 집에서 뺀다고요? 찌든때를 빼려면 전처리를 해서 세탁기를 돌리면 깨끗하게 되겠어요. 패딩 소매에 찌든때를 빼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 물과 중성세제면 충분한데요. 세탁용 중성세제가 없다면 설거지용 중성세제를 사용해도 됩니다. 중성세제는 섬유 손상을 최소화해주는데요. 소주잔으로 물 3컵, 중성세제 3분의 2컵을 잘 섞어줍니다. 세제를 잘 섞은 뒤 욕실에 하나쯤은 다 있는 떼수건을 준비하면 되는데요. 때가 타서 더러워진 패딩 주머니와 소매 부분에 세제를 충분히 묻혀줍니다. 그 다음 5분간 찌든 때를 불려주는데요. 찌든 때를 불린 뒤 떼수건으로 살살 밀어주기만 하면 끝! 우와! 두 소매! 정말 같은 패딩 맞나요? 같은 패딩이에요. 애벌 세탁 후에 세탁기로 직행? 어? 그런데 패딩을 세탁기에 막 돌려도 괜찮은가요? 다음 패딩은 드라이 클리닝을 하는 것보다 집에서 물 세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다음 패딩을 물 세탁하는 게 낫다고요? 똑같은 다음 패딩 두 벌을 준비해 각자 다른 방법으로 세탁해봤습니다. 비디오 실험을 위해 한 벌은 드라이 클리닝을 했고요. 다른 한 벌은 물 세탁을 한 뒤 부풀어 오르는 힘을 재봤는데요. 다른 방법으로 세탁한 두 벌의 패딩 위에 15kg의 아크릴판을 올려놓은 순간부터 차이나는 모습 보이나요? 약 20초 후 아크릴판을 들어 올렸을 때 보건용 역시 눈에 띄게 차이가 납니다. 다운 전용 세제로 세탁한 경우 충전도가 98%인 반면 드라이 클리닝으로 세탁한 경우 88%의 충전도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드라이 클리닝을 하면 왜 다운 패딩의 충전도가 떨어질까요? 패딩 속 충전재인 오리털이나 거위털은 주요 성분이 단백질이고 표면에 기름으로 코팅이 된 상태입니다. 드라이 클리닝 용제는 이 기름 성분까지 다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털끼리 서로 마찰하면서 손상이 심해지게 되고 보온력이 더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다운 패딩 세탁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중성세제만 준비하면 끝! 다운 패딩 한 벌당 중성세제 사용량은 소주잔 한 잔 정도로 약 50ml인데요. 다운 패딩을 부드럽게 세탁해줄 물 코스로 맞추고 30도 미온수로 세탁하는 게 좋습니다. 통돌이 세탁기의 경우 냉수와 온수 버튼을 같이 눌러 온도를 맞춰주세요. 다운 패딩 물 세탁 시 주의할 점, 섬유 유연제는 넣지 않습니다. 다운에 탄력성을 잃게 하는 표백제도 넣으면 안 되는데요. 물 세탁 후 건조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뉘어서 말립니다. 90% 정도 말린 후 공기층이 살아날 수 있도록 신문지를 말아 두들겨주면 따뜻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옷깃에 화장품 묻으니까 그런 게 좀 신경쓰여요. 보레바른 화장품이 패딩 옷깃에 자꾸 다 더러워진 적 화장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네, 저 그래요. 바쁜 출근 시간에도 말끔하게 세탁이 가능하다는 사실. 화장을 지우는 클렌징 워터와 물티슈만 있으면 준비 끝! 클렌징 워터를 물티슈에 충분히 묻힌 뒤 더러워진 부분에 문지릅니다. 그 다음 드라이기로 말려주기만 하면 끝! 화장품이 묻었던 패딩 옷깃이 단 5분 만에 새 옷처럼.